같은데 잠깐 비우고 꽂아주세요. 바람 때문에 핀을 꽂았더니 그 뭐라 해야 되지? 청약동 어린이가 된 것 같아. 귀여워. 그치?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. 정스러운. 불화성이 멋있게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터널이 있는 거야. 체코도 유니데이즈가 있어가지고 학생을 받아주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.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복궁 안에 버블티집이 있는 격 아니에요? 경복궁 안에 스타벅스가 있고 경복궁 안에 버블티집이 있어. 신기한데요? 모든 게 잘 풀리던 프라하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거 1번. 인터넷 보면은 다 서킷 비를 사라고 있고 두 번째 티켓이 핵심만 모아둬서 보기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두 개 있길래 밑에 걸 샀지요. 잘 안 보고 알고 보니까 이 티켓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. 두 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래서 프라하성이 원래 재미가 없는 건가 했거든요. 알고 보니까 티켓이 바뀌었다.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재미없는 걸 봤으니까 다시 보러 갈 때 더 재밌지 않을까요? 황금 소로니 성당이니 뭐니 왜 안 들어있나 싶었다. 놓치셨어야 되는데. 원래 재미없는 데죠. 원래 재미없는 데죠. 프라하성 원래 재미없는 데죠. 근데 가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마젤라테 스위트. Can I get maggiolatte with one sugar, please?전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. 근데 저 건너편에서 제 최애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. Guns N' Roses의 Sweet Child of Mine라는 건데 진짜 전주만 들어 다 아실 거예요. 뭔가 여행의 마무리 같이 들리긴 하는데 사실 체코 지금 이틀 차거든요.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은 혼자 오는 사람, 많이 어디 가기 싫은 사람,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. 여기 음악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런던은 평일에도 조용한데 여긴 평일에도 하는 게 되게 많고 딱 봤을 때 도시가 되게 작은데 몸을 차요. 체코 필즈너 직영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가득 따라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조금 더 맛있는데? 네? 여기가 그 필즈너 직영점이고요. 여기가 제가 추천을 받았던 뭐였더라? 레드탑 재즈 클럽이에요. 아 아니네요. 저기다. 레드탑. 아 여기도 지나가다 봤는데 현지인 맛집인가 보더라고요. 저기서 먹지 먹고 여기서 재즈 음악 듣고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딱일 듯. 저기 맛있는데 항상 코코넛 좋아하니까 무화과다. 난 무화과랑 코코넛 이렇게 두 개 먹고 가야겠다. 아 맛있겠다. Can I get medium size coconut and fig, please? Medium cup, please. Lemon and red pepper. 오. 엄청 씹힌다 과육이. 초코랑 바닐라 이거는. 초코랑 바닐라 그렇게 맛있겠나고? 어떤 초코요? 여기 초코랑. 이건 저 비건이야. 저 뭔가 코코넛이 찐인 것 같아. 너무 씹혀요. 그 안에 있는 게. 진짜 과육이 과육이. 이거 봐. 막 이렇게 찐. 근데 이게 녹은
게 아니라 진짜 쫀득해. 이 집은 퍼포먼스가 남다른데? 남편 유치원.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세요? 쉴 시간이 필요하세요? 쇼핑하고 싶으세요? 남편을 여기 두고 가세요. 로호와사? 호로와사? 호사로와? 호사로와 아니야? 호사로와? 호사로와였어. 가기 싫어. 집에 가기 싫어. 오늘은 누구 변기하는 거지? 안 보여. 하얀 팀이랑 노란 팀인데. 아, 여기가 그 안젤라또 난초들한테 추천받았던 그 뭐였더라? 성류 젤라또가 있댔어요, 여기. 성류 젤라또가. 내일 꼭 와봐야지. 진짜 체코 다 본 것 같은데, 이틀 차. 아직 이틀 더 남았지롱.